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리빈 원더, 지누스 매트릭스와 함께 푹 잠 주무시고 저희 3프로TV 글로벌 라이브 할 때까지는 주무시지 마시고요. 10시만 넘어서 주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글로벌 마켓 시황 마켓 브리핑은 우리 미래에셋증권의 송승훈 선임 매니저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뵙죠? 네, 처음 네. 뵙습니다. 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잘생기셨어요? 저도 네. 프로님 처음 뵙는데 네. 너무 미남이셔서 아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자, 우리 송승훈 선임 매니저님과 함께 이제 하나하나 살펴봐야 될 텐데, 일단 뭐 한국과 중국의 시장 상황, 한국이야 이제 많이들 아실 텐데 굉장히 이제 폭락을 좀 한 상황이고요. 중국 쪽은 어땠는지 한번 좀 하나하나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뭐 중국을 짓기 전에 네. 미국 쪽 지난 분위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사실은 이슈는 거의 오미크론 관련된 네. 네, 얘기가 사실은 많다 보니까 그 부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케이프 증권 자료를 좀 바탕으로 해가지고 네. 시장을 좀 정리해 보면은 지난주 이제 금요일 우리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죠. 네. 블랙 프라이데이에 사실은 검은 금요일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잖아요. 아, 보통 블랙 뭐 먼데이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그리고 검은 금요일이다 얘기 나오면서 실제 이제 거래량을 보면 07년도 이후에 그 불프 이제 평균 거래 주식이 9억 주 정도 되는데 네. 지난주 금요일 날 보면은 나스닥이랑 이제 뉴욕 지수 합쳐서 69억 주 정도가 됐다. 두 배 이상 늘었군요. 그렇죠. 그러면은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반장밖에 안 열렸는데 이게 거의 비상형국이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네네네. 지수도 지수지만 유가가 12% 정도 하락을 했고, 네. 그리고 뭐 당연히 거기에는 이제 유가 뭐 100불에 베팅하고 그런 네. 매물들이 좀 나오면서 쏠림 현상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뭐 유가도 굉장히 많이 낙폭이 컸고 그리고 이제 뭐 그 빅스 지수가 네. 54% 급등을 했거든요. 아, 변동 지수 그렇죠. 뭐 불안 지수라고도 하고요. 네, 공포 지수라고도 하는 18에서 28까지 이제 급등하는 뭐 네.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불안감을 줬다 이렇게 조금 말씀드릴 수 있고 거기에는 역시 그 말씀하셨던 오미크론 영향이 제일 컸습니까? 그렇죠. 오미크론 영향이 컸다라고 보고 아시아가 먼저 영향을 받고 네. 유럽, 미국 쪽으로 조금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 아시아, 유럽 뭐 전 세계적으로 하여튼 하락으로 이어졌는데 우리는 이제 조금 어제 좀 덜 하나 싶더니 이제 결국 오늘 크게 이제 때려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예. 사실 어제 미국장은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는 좀 안 좋았는데요. 그 부분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고 네. 어쨌든 추가적으로 이제 미국 국채 금리도 그때 1.48%까지 좀 급락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14BP 빠졌고 네. 추가적으로 오늘 뭐 1.5% 이상으로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좀 떨어져 있는 특히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좀 강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사실은 뭐 시장을 보면은 우리가 10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시장이 계속 달려왔잖아요. 아, 달렸나요? 미국 시장 기준으로 미국 시장 그렇죠. 미국 시장이 네. 계속 좋았었던 부분 저는 달린 기억이 없어갖고 네. 미국 시장은 많이 괜찮았군요. 그렇죠. 10월 중순 전에 보면은 네. 이제 9월부터 이제 우리나라 시장 좀 디커플링 계속 났었고 10월 초에 이제 미국이 실적 발표 앞두고 조금 빠지면서 그때 이제 주가들이 좀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네. 그때 국내 이제 투자자분들도 더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미국이 좀 반등하면서 네. 시장이 계속 좋았기 때문에 네.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12월을 앞두고 조금 매도세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 네, 이런 부분들을 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네네. 그런데 사실 여기서 오미크론 문제가 터지면서 사실 이제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긴다라는 부분들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오미크론 이슈로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좀 빠졌는데 지금 이제 미국은 다시 좀 회복하는 분위기인 거죠? 사실 어제는 미국장은 플러스로 이제 돌리긴 했는데 네. 오늘 뭐 어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하기는 뭐 봉쇄를 뭐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얘기하면서 미국의 시장이 조금 안정적으로 움직이긴 했는데 네. 파월 의장의 뭐 의회 증언 사전 질의서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거 보면은 오미크론에도 불구하고
인플레 대응 의지들을 좀 확인하는 그런 시장이었어요. 네네. 네, 그래서 경기 둔화를 하면은 우리가 뭐 유동성 공급할 수는 있지만 실제 뭐 인플레 때문에 중앙은행 유동성 공급 덜할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고 네. 정확한 내용은 오늘 이제 파월 의장들 연설 확인해 보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나옵니까? 네, 오늘 연설이 있습니다. 아, 오늘 그 연설. 네. 물론 이제 그 내용들은 다 이미 뭐 거의 공개가 된 거죠? 연설문 어느 내용들. 정도의 큰 윤곽들은 이제 공개가 됐다라고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사실 이제 오미크론 얘기가 터지면서 시장 이슈였던 이제 테이퍼링이랑 뭐 금리 인상 이런 네. 부분들은 조금 이제 뒤로 들어가긴 했죠. 사실 지난주에 보면은 파월 연임되면서 기술주 섹터들이 굉장히 많이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그 오미크론 사태가 터지면서 국채 금리 하락하고 네. 네, 그런 영향으로 조금 이제 뒤로 돌린 부분들은 뭐 긍정적일 수는 있고 네. 네, 그러면서 그 관련된 뭐 기술주나 이런 것들이 어제 좀 반등을 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은 또 참고해 보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뉴스들 좀 살펴보면 저희가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뭐 관련돼서 이제 글로벌 IB에서 네. 이제 오미크론 얘기들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어제도 많이 이야기가 나왔고 네.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네. 어쨌든 오미크론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3주간 소요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도세가 나올 수도 있고 네. 그 사이 변동성도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때는 좀 지켜보자고 하는 이제 보수적인 의견이 조금 많았고요. 그러니까 오미크론이 얼마나 정말 파괴력이 있는지 아니면 전파력이나 아니면 뭐 그 위중증에 대한 어느 정도의 악영향이 있을지는 사실 이제 한 2-3주 정도 지켜보면서 데이터를 좀 보고 그렇죠. 그렇게 판단을 좀 하자 이런 얘기군요. 네.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네. 뭐 추가적으로는 사실 이제 백신의 효능성이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네.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효용을 유지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사실은 그 비중을 확대하자라는 얘기들도 일부 나왔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도 의견들이 있었고요. 이 오미크론에 대해서 미래셋에서도 뭐 입장이 좀 나옵니까? 아니면 아직 좀 조심스러운가요? 일단은 사실은 뭐 저희 오늘 그 시장 저희도 이제 유튜브 프로그램이 있어서 네, 네, 네. 거기서 방송 내용들 나온 거 보면은 네. 일단은 실제 뭐 백신의 효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정도입니다. 아, 글로벌 뭐 저 IB들이랑 비슷한 정도 느낌으로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뭐 시나리오를 조금 얘기를 했었는데 네. 당연히 이제 하락할 수 있는 시나리오, 네. 뭐 좀 더 심하게 하락할 수 있는 시나리오, 유지할 수 있는 시나리오, 강세장으로 갈 수 있는 시나리오 이런 것들 얘기했었거든요. 그럼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제 만약 강세장으로 가는 시나리오는 네. 지금 오미크론 얘기가 나오지만은 네. 전염성은 지금보다 강하다는 얘기들 나오잖아요. 아, 전파력은 좀 네. 강한데. 근데 치명률은 떨어진다.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시장이 오히려 상승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핵심은 그러니까 치명률 그렇죠. 중증으로 가느냐 마느냐 요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간다면은 네. 경제 성장이 예상보다 더 좋아질 거고 그다음에 뭐 상품 공급이라든가 노동 시장의 회복력들이 빨라질 거기 때문에 네.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것들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까? 다음으로는 일단 중국 시장을 조금 중국 이제 말씀을 시장.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어제 오늘 뭐 중국 시장 이제 한국 시장 할 것 없이 이 오미크론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라고 볼 수 있고 네. 상해 종합 지수가 0.03% 오늘 상승한 3563포인트 그리고 심천은 0.09% 상승한 2519포인트 우리랑 매우 다르네요. 중국은 지금 조금 견조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도 상해 조합이 0.04% 정도 밀렸고 심천 0.39% 정도밖에 안 0.39%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네네네. 네. 항생은 사실은 어제도 0.83% 빠졌고 네? 오늘도 1.58% 빠졌는데 항생은 그렇죠. 홍콩은 지금 확진자가 지금 나온 상황이고요. 아, 오미크론 그렇죠. 아, 어제 한 2명 정도 확진됐다라는 얘기 나왔는데 네? 오늘 나온 뉴스는 3명 정도 확진됐다라는 아, 얘기가 그렇습니까?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홍콩에는 이제 여행 제한국 확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조금 악재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도 오늘 변이 바이러스 관련해가지고 네. 뭐 울산에 확진자 두 명이 뭐 나올 것 같다라는 이런 예상이 나오면서 오늘 시장도 조금 안 좋았던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장중에 나온 건 아니지만 이제 모더나 CEO가 백신 기존의 백신이 그 오미크론에 덜 효과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선물도 조금 빠지고 있는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 중국 관련해서는 이제 상해는 조금 플러스 심천 조금 플러스.
항생이 좀 떨어지고. 항생은 1.58% 빠졌고요. 좀 떨어지고. 네. 네. 거기서 좀 뭐 주요 종목들이라든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좀 투자했던 이런 종목들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제 기존에는 그런 네. 종목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그런 오늘은 얘기합니까, 거의 이제? 오미크론 때문에 사실은 뭐 크게 이슈가 있었던 건 없었고 아. 창신신소재라고 창신신소재? 네, 분리막하는 회사 있거든요. 아. 네, 분리막하는 회사가 있는데 2차 전지 관련 그렇죠. 오늘 네. 5.84% 하락을 했고 이게 오버행 리스크가 오늘 나오면서 네. 하락을 했는데요. 최대 주주랑 임원이 22년 6월까지 뭐 장내 매도 및 블록딜을 통해서 매각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좀 악재로 예, 작용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헝다는 어떻게 되세요, 헝다? 아, 헝다그룹 관련해서는 네. 뭐 어제 시자인 회장이 일부 지분을 매각했다는 소식에 한 8.8% 정도 빠졌고요. 네. 오늘은 뭐 0.44% 이제 반등하는 그런 부분들이었고 뭐 크게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항서나 피간 뭐 이쪽은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항서제약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타사 보험 편입 대비 보험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역량은 좀 제한적인 것 같고요. 네. 그게 시장에서 뭐 한 1.1%대 아, 하락으로 예, 마감하는 정도였고 아. 관련돼서 그 창신 신소재 관련해서 이제 기존에 제가 언급했었던 네. 중국 보안 그룹 그리고 거림매 이런 회사가 있거든요. 네. 중국 보안 그룹은 이제 음극재 관련돼서 네. 이슈가 있는 회사고 한 0.17% 오늘 상승을 했고요. 거림매는 이제 배터리 폐자재 관련해 가지고 활용하는 회사인데 2.73% 상승했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중국 보고 그다음에 어디 미국으로 가나요? 아, 이제 중국에 대해서 중국에 아까, 대해서 예, 정프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중국은 생각보다 좀 견고한 것 같다라는 말씀 해주셨잖아요. 아, 그 이유가 좀 있습니까? 네, 그 이유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중국 시장은 사실은 위드 코로나가 아니고 제로 코로나죠. 아, 중국은? 네, 지금 거의 봉쇄를 아주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관리 워낙 빡세게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백신도 뭐 많이 맞긴 하겠지만 네. 실제 이 코로나가 만약에 이번에 변이 코로나가 확산이 된다면 네. 중국은 사실은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국가에 좀 들어가게 될 거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베트남도 마찬가지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중국을 이제 우리가 볼 때 보통 우리 펀더멘탈을 좀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제 저희 회사의 이제 상해 사무소 소장님이 뭐 유튜브에 한번 나와서 그 방송을 했었는데 네. 그 내용들 잠깐 좀 언급해 드리려고 해요. 그 한 세 가지 정도. 네네네. 네. 혹시 이인구 소장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몰라요. 아, 그러신가요? 예, 그냥 깔지 말고 그냥 얘기하세요. 예, 네. 저는 그냥 듣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세 가지 정도인데 네. 왜냐면 이제 출처가 또 명확해야 아, 되니까. 출처 밝혀야 네, 그 되니까.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는 아, 본인 거고. 생각처럼 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네. 그 부분 말씀드리는데 네. 세 가지인데 세 가지. 네, 첫 번째는 유동성. 유동성. 네, 두 번째는 이제 경기의 방향성 및 이 모멘텀. 네. 세 번째는 이제 밸류에이션. 네, 이런 부분들인데요. 유동성 부분을 보면은 지금 최근에 인민은행이 10일 영업일 연속해서 단기 유동성 지금 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까 헝다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네. 부동산 디벨로퍼들이 최근에 채권 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보리부동산 같은 회사도 채권 발행을 해가지고 지금 은행 간 거래가 이제 막 시작되는 부분들이 있고 네.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큰 의미거든요. 기존에는 디레버리징을 하면서 네. 부동산 회사들 많이 쪼아놨는데 네, 네. 지금은 유동성을 약간 푸는 그런 스탠스로 좀 바뀌고 있다라는 게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신용 자극 지수나 뭐 신규 사회 총 융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신용 자극 지수는 이제 PMI에 좀 선행을 하거든요. 이 신용 자극 지수도 지금 바닥에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턴할 가능성이 좀 많다라는 부분. 네. 그 총 융자는 당연히 이제 통화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총 융자가 많이 풀리면은 시장이 좋아질 수 있잖아요. 네. 이 부분도 이제 12개월 평균 했을 때는 좀 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은 유동성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라는 아. 부분들이고요. 네, 방향이 조금 더 그러니까 위로 가는 쪽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중국 정부에서는 네. 올해 이제 굉장히 긴축한 그런 상황이에요. 뭐 금융 리스크, 특히 부동산 리스크 이런 부분들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디레버리징 정책들을 했었던 부분들이고, 네. 네, 그런 부분의 스탠스가 조금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얘기고요. 음흠. 두 번째는 이제 경기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인데, 네. 우리가 이제 피델리티 그에 보면은 전 세계 국가별 비즈니스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네.
피델티 사이트에 보시면은 이게 경기 사이클 얘기하는데 중국은 지금 거의 바닥으로 와 있는 상황입니다. 아. 사이클을 보면 네, 미국은 이제 고점에서 조금 내려오는 상황이고 한국은 이제 고점으로 가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피델리 사이클을 보면은 주식 시장이 경기에 보통 6개월 선행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내년 1월이 바닥이라고 하면은 실제 주식이 좀 반등할 수 있는 의미가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직원들끼리 그 사이트를 보면서 네. 뭐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 어제 또 저희 쪽에서도 같이 언급을 했었고. 그래서 어쨌든 경기 방향성 자체도 내년에는 조금 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요. 아, 그러니까 사이클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바닥으로 보이는 것 같으니 이제 올라갈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을 것 같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은 뭐 지금 내년에는 아까도 유동성이 좀 풀린다고 하지만 긴축을 어느 정도 좀 풀어주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특히 내년에 시진핑 3기 연임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특히 통화정책뿐 아니라 재정집행 부분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올해도 하반기에 지금 재정이 집행되는 부분들이 좀 많고요. 네. 내년에는 상반기에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봐집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밸류에이션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 중국도 한 9개월 정도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비교해보면 2018년도랑 조금 비슷한데요. 네. 그때 미중 무역 분쟁 관련된 얘기들이 사실 시장의 이슈였거든요. 그 외생적인 요소로 인해 가지고 중국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고 2019년도 1월부터는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과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부분들이고 그러면은 내년 1월에 그 바닥을 확인한다고 하면은 네네. 충분히 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될 거다라는 부분들 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도 얘기 좀 해주실 거죠? 네, 미국 얘기 이제 지금부터 하려고요. 이제 시작입니까? 네. 네. 아니, 준비해 주실 내용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아 시간이 혹시 부족할까 봐 걱정돼서 그래요. 네. 또 준비해 주신 것도 다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네. 미국 시장 한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거.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중국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기도 하고 중국 직접 투자하신 분들도 많지만 아무래도 비율적으로 보면 미국 분들 훨씬 미국에 투자하시는 분들 훨씬 많을 많죠. 테니까 네, 그렇죠. 네, 미국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지금 다우 같은 경우에는 어제 네. 0.68% 상승한 35,135포인트였고요. 네. 나스닥은 1.88% 상승한 아,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15,782포인트. S&P500은 1.32% 상승한 네. 4,655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어제 이제 미국 쪽은 다행히 바이든이 봉쇄령 관련해가지고 네. 기존의 봉쇄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은 좀 반등을 했고요. 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좀 강하게 나오긴 했는데 네. 그럼에도 이제 팡이나 테슬라 위주로 좀 상승하는 네,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테슬라 많이 올랐더군요. 네, 어제 테슬라도 한 5% 정도. 엔비디아도 많이 오르고. 네, 엔비디아도 어제 5% 후반 정도 네. 올랐습니다. 퀄컴도 좀 올랐습니다. 그렇죠, 퀄컴도 좀 올랐고요. 네, 한 4.5 정도 오른 것 같고요. 네. 네. 아, 그런 아무래도 이제 기술 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좋은 개별적인 소식들이 좀 있어서 오른 거예요? 아니면 뭐 전체적으로 그냥 빅테크 쪽으로 가자 뭐 이런 분위기가 좀 더 형성된 겁니까? 지금 어제 이제 반도체 업종이 특히 많이 올랐는데요. 네. 반도체 업종 ETF SOXX가 한 4%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어제 미 상무부에서 반도체 칩 생산을 지원하는 법안을 네. 즉시 통과시켜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네. 네, 뭐 종목별로는 뭐 엔비디아는 여전히 내년에 뭐 가격 결정력이 있는 기업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네. 5% 후반 정도 상승을 했고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일에 뭐 기가 프레스 공법을 적용할 거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좀 급등하는 그런 부분들이었고요. 네. 삼성전자 M&A 관련된 반도체 종목들도 오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NSP 뭐 세미컨덕터, ST마이크로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에도 뭐 5%, 3%대 상승을 기록하는 모습이었고요. 우리가 이제 빅테크라고 하는 뭐 MS, 애플, 알파벳, 아마존 그런 대형 기술주들도 어제 네. 2%대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뭐 어제 얘기도 뭐 많이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오늘 시장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 오늘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뭐 뉴스들이라든지 이런 거 혹시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오늘 뭐 선물이 조금 이제 빠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여전히 이제 백신 관련된 종목들 조금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 지난주에도 사실은 이제 기술주들이 조금 많이 빠졌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네네. 반면에 이제 모더나나 화이자 이런 쪽은 주간 수익률이 모더나가 한 30% 올랐고요. 네네네. 화이자가 한 5% 정도 예,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도 모더나가 11% 올랐고 화이자가 한 2%대 이제 매도가 됐, 아니, 하락을 했었고요. 네. 머크 같은 경우는 한 5%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실제 이제 중요한 거는 당연히 이제 백신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될 것 같다라는 거고, 오늘 모더나 CEO가 기존의 백신이 그 변이에 조금 덜 효용적이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들을 이제 시장에서 조금 봐야 되는데,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그 바이오엔테크랑 협업을 해서 네. 6주 이내 백신 개발을 해서 100일 이내 배송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럼 거의 한 4, 5개월 정도 되는 거고요. 모더나 같은 경우는 60일 이내 개발해서 수개월 내에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뭐 한 달 만에 공급을 해도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이제 걸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 네. FDA 이제 백신 통과를 또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 관련해서 좀 뉴스가 있군요. 네, 애플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네. 고전에 그 요거 이제 경구용 치료제 관련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꼭 하셔야겠어요. 아, 그럼 애플 얘기할게요. 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네. 네. 뭐 애플 관련해서는 사실은 최근에 네네네. 시총 1위로 올라섰거든요. 네네네. 네, 원래 한 10월 말에 MSN한테 네. 이제 시총 1위를 내줬다가 네. 다시 시총 1위로 올라왔는데. 아, 다시 1위 됐군요. 그렇죠. 네. 사실 시총 1위 기업들을 조금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다라는 네. 부분들에서 뭐 종목들을 한번 볼 필요 있는 것 같고 오늘 한 네. 2%대 네, 상승을 했고요. NH의 이규화 연구원이랑 뭐 김동원 KB의 김동원 연구원님 자료를 바탕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그 애플도 사실은 메타버스 테마에 좀 갈아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애플의 XR. XR. 네. 확장 현실 관련해가지고 네. 기기가 내년 22년도에 나오는데 이 기기가 실제 스마트폰이 처음 출시했을 때와 거의 비견되는 정도의 수준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VR이 이제 가상현실이고 AR이 증강현실이고 XR이 확장현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메타버스 시장이 만약에 커진다면 네. 이 XR이 거의 이제 스마트폰에 대체되지 않을까라는 아하.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XR 있습니다. XR기기가. 그렇죠. 네. 네. 근데 그걸 애플이 이제 만들 거라는 거죠? 내년에 하반기 출시 예정이 있습니다. 출시 예정이에요? 네. 이거는 이제 헤드마운트 뭐 이런 식인가요? 아니면 글래스 형식인가요? 헤드셋이라고. 헤드셋? 네. 헤드셋이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오큘러스나 이런 것들로 보시면 거의 그 정도로 네, 나올 것 같다. 그 정도 현실인데 이제 사실 이제 거기 들어가는 종목들이 이제 국내 뭐 LG 이노텍이나 아, LG 디스플레이 이런 카메라나 것들이, 디스플레이 쪽이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니까 네, 카메라 모듈이나 뭐 디스플레이 네. 이런 것들이 OLED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오늘 그 LG 이노텍도 뭐 10% 정도 상승하다가 4% 정도 올랐거든요. 요거 관련된 내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또 하나 이슈는 이제 애플카 관련된 이슈가 있죠. 25년에 이제 자율주행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 부분들이 아, 때문에 애플카. 그렇죠.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어떤 추억이 있으신가요? 아니 그 왜 연초에 네. 현대인가 어디에서 애플카 뭐 협력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예, 네. 그러고 많이 기대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들어갔잖아요. 아. 박살 났잖아요. 네. 27에 들어갔잖아요. 22에 빠져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아픔을 모르겠습니까 혹시? 아, 뭐 저 네, 그 부분은 제가 잘 알지는 못해서. 네. 네. 어쨌든 그 애플카 관련해가지고 네, 네. 뭐 완성차 업체를 현대차처럼 협업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아이폰처럼 협업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음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이제 애플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생기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새로 들어가는 이제 공급 기업들이 뭐가 나올까라는 어허. 부분들이 있을 때 당연히 기존의 아이폰 공급망을 쓰는 회사들이 되겠죠. 그럼 LG 이노텍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중국 쪽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메타버스 관련해서 그 AR 글래스의 이제 잠재 고객이 될 수 있는 뭐 가이라는 회사도 말씀드렸었고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네네. 관련된 종목군의 밸류 체인을 아. 찾아볼 필요는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아. 있죠. 아무래도 이제 애플도 자기네랑 같이 거래하던 또 잘 만든 회사가 있다면 굳이 그걸 옮길 필요 없이 그냥 이 회사에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죠. 이미 시장에서 검증된 곳이고 네. 특히 뭐 LG노텍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국내 종목을 말씀해서 그렇지만 LG노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장 관련해서 북미 쪽에 수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네네. 네.
뭐 다른 여타의 뭐 중국, 일본 그런 기술 있는 기업들을 찾아볼 필요는 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애플은 가격은 잘 쳐줍니까? 그러니까 그 뭐 부품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납품한 회사들에 돈을 잘 주는 걸로 소문이 좀 나 있나요? 그것까지는 뭐 제가 그것까지는 이제 알겠습니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아무래도 뭐 예,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너무 예. 짜게 주진 않을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에서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아마 거의 제일 많이 산 종목 1, 2위를 다투고 있을 애플 관련된 소식까지 오늘 좀 전해드렸고요. 우리 미래에셋증권의 센터원 영업부, 센터원 영업부라고 하면 역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센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본사가 이제 센터원 건물에 있고, 네, 네 그 거기에 있는 영업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최고잖아요, 센터원이. 그렇죠. 네, 거기서도 이제 탑을 달리고 계시고 우리 송승훈 선임매니저님이 탑이잖아요. 뭐 사실 이제 뭐 탑은 아니고, 네, 그래도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다. 뭐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설령 실적이 탑이 아니더라도 마음만은 탑으로 가셨어야죠. 그 마음 제가 간직하고 네. 열심히 영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또 탑으로 가셔야 됩니다. 탑 타겟 우리 송승훈 선임 매니저와 오늘 함께 해봤고요. 오늘 정프로 어떠셨습니까? 저는 사실 오늘 뭐 연예인을 이제 보는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네네 네. 뭐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아유, 그 기회가 되면은 네. 한번 또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번 더 뵈요. 네. 네 제가 글로벌 라이브 종종 오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송승훈 선임 매니저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송기룡 부사장의 3프로TV 강의가 출시된 이후에 이렇게 3프로TV 수강생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들은 적이 있는가 싶습니다. 앞으로 직업이 바뀔 게 두 가지가 보이는 게 한국 사회에서 공채가 사라질 것 같다. 이거는 사고와 시선, 의사결정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죠. 송기룡 부사장의 세상을 읽는 방법 그리고 관점을 통해서 다가올 변화에 준비하십시오. 변화를 준비하시고 기회를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